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99초 포토샵 99PS. 오늘은 썸네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미지의 테두리를 씌워볼게요. 첫 번째, 글자의 테두리 만들기. 쓰고 싶은 글자를 써주세요. 그런 다음 텍스트 레이어의 오른쪽 마우스로 블렌딩 옵션에 들어가 주세요. 스타일즈에 보면 스모크가 있는데 클릭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굵기 사이즈는 어떻게 할 건지, 바깥으로 할 건지, 안쪽으로 할 건지, 중심으로 할 건지 나와 있어요. 보통 바깥쪽으로 많이 하죠. 그리고 원하는 컬러를 선택하고 난 뒤에 클릭. 2단계, 이미지의 테두리를 해볼게요. 복잡하지 않은 이미지들은 배경과 대비가 명확한 것들은 왼쪽 메뉴에서 Quick Selection Tool을 선택한 뒤에 영역을 잡아주세요. 실수로 벗어났으면 옵션 키를 누르고 다시 선택하면 제외돼요. 그런 다음 Ctrl J로 레이어를 복사해요. 블렌딩 옵션 스트로크로 들어가서 아웃사이드로 영역을 잡으면 뭔가 좀 울퉁불퉁하죠. 이럴 땐 영역 잡은 상태로 되돌아가서 위쪽 메뉴 Select Modify로 가서 두 가지를 해줘요. 스무드를 통해서 잡은 영역을 부드럽게 만들어준 뒤 Expand를 통해서 선택된 영역을 어느 정도 넓혀주고 다시 Ctrl J 레이어를 복사 뒤 블렌딩 옵션 스트로크로 들어가서 아웃사이드가 아닌 인사이드로 해주면 아까보다 훨씬 선이 예쁘죠. 이렇게 배경과 대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직접 그려주는 게 가장 좋아요. 왼쪽 펜툴에서 곡선 툴인 커버처 펜툴을 가지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선을 그리면 돼요. 선색은 스트로크에서 굵기는 픽셀로 조절 가능하고 필은 블랭크로 비워주세요. 아, 이렇게 완성하지 말고 고양이 귀는 따로 예쁘게 해볼까요? 완성. 오늘은 여러 가지 툴을 이용해 이미지 테두리를 만들어 보았어요. 마지막 3단계에서는 정성을 들여 펜툴로 그리기를 했지만 이와 같은 이미지에서는 그냥 라소 툴로 무심한 듯 그려주는 게 더 이쁠 수 있어요. 이제 테두리를 통해서 이쁜 썸네일 하나쯤은 뚝딱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여백을 쓰다 좋아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